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가성비 매트리스 고르는 방법과 제가 추천드리는 매트리스 침대입니다. 저는 잠자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요, 베개랑 매트리스에 좀 신경 써서 고르는 편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매트리스건 베개건 정말 비싼 거 사면 솔직히 장땡이긴 합니다. 비쌀수록 성능이 좋긴 해요. 하지만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가성비로 많이 찾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다 보니까 이쪽 저쪽 다양한 브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보내주셔서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요, 저렴하게는 정말 수만원부터 비싸게는 수백만원대 제품도 써본 제가 딱 오늘은 30만원 미만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매트리스 고르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성비 매트리스 고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상한선을 정해둬야 되는데요, 오늘 30만원 이하로 정했으니까 30만원 맥시멈으로 두고 할 건데 1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정해둘 거예요. 사실 매트리스 소재의 이꼴 푹신함 편함이기 때문에 10만원 이하로 간다? 솔직히 정말 원가를 절감한 제품이라서 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편하면서도 값싼 제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부터 30만원 미만으로 한번 한정해서 정해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산을 정했으니 그 다음 해야 될 거 뭐냐, 바로 소재를 정해야 됩니다. 매트리스 소재 같은 경우엔 스프링, 라텍스, 메모리폼 총 3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각각의 장점이 다 다양합니다. 제가 예전 매트리스 추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소재마다 장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뭘 골라야 될지, 나에게 맞는 게 뭘지 좀 고민되실 거예요. 아, 그건 이제 50만원 이상 정도 되면 고려하시겠지만 우린 30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린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올인원 제품 같은 필로우탑, 유로탑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아래에 깔려있고요, 그 위에 정말 얇게 여러 겹으로 해서 라텍스든 메모리폼이든 탑으로 따로 올라가 있는 올인원 제품을 말합니다. 우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로 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 허리에, 내 등에, 내 몸에 맞는 매트리스 골라야 하는데요, 매트리스의 느낌은 푹신한 것과 지지력이 좋은 것, 짱짱한 것, 이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아, 근데 솔직히 내 등에 어떤 게 맞는지, 일단 내가 푹신한 게 좋은 것 같아, 당연하죠. 그런데 눕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 인 경우도 있고, 아, 난 허리가 아파서 좀 지지력이 좋은 게 좋아 라고 했는데 누워보니까 이게 돌침대보다 더 짱짱하네, 이게 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움이나 지지력으로 고르기보다는 나의 생활 패턴으로, 내가 침대 붙박 요정이다, 내가 커플이다, 신혼부부다 라는 식으로 나의 생활 패턴이나 생활 환경에 맞춰서 추천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제품들 하나씩 소개하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제품, 저스트 슬립의 딥140T 메모리폼 필로우탑 매트리스입니다. 바로 요 제품이에요. 제가 사무실에서 잘 쓰는 제품인데요, 자 지금 눕는 거 보세요.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추천하냐, 원룸이나 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자취, 혼자 하시는 독립가구에 추천드립니다. 대신 이성친구나 침대에 같이 누울 분들은 많이 없어야 돼요. 혼자 눕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가격 159,900원이고요 스프링, 본넬 스프링 형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지지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폭신폭신합니다. 스프링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들어간 본넬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여러 개가 들어가 있지만 결국엔 다 하나로 통째로 이어져 있는 스프링을 말합니다. 여기에 앉았을 때 그 전해지는 그 스프링의 진동이 저 뒤까지 전달되는 하나의 일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침대가 다 하나로 짱짱하게 되었기 때문에 탄탄한 지지감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내구성도 좋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저쪽에 누워있는데 내가 이렇게 푹 앉으면 좀 오버해서 저기 있던 여자친구가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본넬 스프링은 이제 혼자 사시는 경우에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종류로 포켓 스프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켓 스프링 같은 경우엔 이 하나의 포켓 같은데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서 스프링들이 싹 다 나뉘어서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남자친구든 여자친구 자고 있어도 옆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제 그쪽만 그 무게가 쑥 눌리면서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이상 쓸 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일반 매트리스와 필로우탑 두 가지 제품을 크게 또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반 스프링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스프링 위에 바로 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짱짱하고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허리 수술하셨거나 허리에 좀 지지력이 필요하시다, 나는 좀 바닥같이 딱딱한데 눕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구성도 가장 좋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모든 제품들이 필로우탑 형태로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프링 위에 메모리폼이든 라텍스든 다른 형태의 폭신폭신한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스프링 매트리스의 지지력을 가지면서 폭신함이 추가된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내구성이나 관리 같은 경우에 일반 매트리스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저스트 슬립의 딥140T 같은 경우엔 본넬
실내호텀 제품이기 때문에 극강의 폭신한 침대를 원한다, 나는 혼자서 정말 폭신하게도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품, 저스트슬립의 밸런스 110T 메모리폼 필로우탑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뒤척임이 좀 많으신 분, 그리고 혹은 2인 이상 같이 쓰셔야 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가격 199,000원이고요 스프링은 포켓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고 부드러운 폭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딥140T 같은 경우엔 극강의 폭신함이라면 밸런스 110T는 그냥 좀 부드러운 폭신함, 조금 덜하죠. 일단 이 제품은 포켓 스프링 형태다 보니까 2인 이상 쓸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서 좋고요, 딥 시리즈에 비해서 체압을 골고루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정자세보다는 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모로 주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켓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넬 스프링에 비해서 탄력성이 좀 적다 보니까 침대에서 막 폴짝폴짝 끼고 하는 이런 거를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독립적인 스프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특유의 그 끼끼거리는 소리, 그런 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이죠. 침대에 앉거나 누워서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침대에서 좀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Q4 유로탑 롤팩 매트리스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침대 붙박이 요정에게 강추드리고요, 2인 이상 같이 쓰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가격 오늘 나온 제품 중에 가장 비쌉니다. 29만 1,000원, 30만원 맥스를 다 찍어버렸죠. 스프링은 포켓 스프링 형태인데요, 플러스로 엣지에 강선 스프링이 추가되었습니다. 요건 따로 자세히 설명할게요. 적당히 지지력이 있으면서도 폭신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딱 보시면 앞서 소개한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두 배나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트리스의 편리함은 이꼴 가격이다 라고. 일단 가성비 제품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앞서 나온 제품이 좋지 않다는 아니고요, 가격 대비 더 좋다라는 거죠. 매트리스가 배송 오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롤처럼 말려서 택배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커다랗게 편채로 기사님들이 직접 요대로 들고 와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들고 와서 설치해주는 경우에는 말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 이 매트리스가 어쨌든 사람이 누워서 자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매트리스에서 잠만 잡니까? 굉장히 다양한 걸 하잖아요. 그쵸, 매트리스 위에서 갑자기 딴 게 생각났어. 매트리스 위에서 노트북으로 내 영화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뭐 밥도 먹기도 하고 심지어 그쵸? 다양한 걸 많이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서리 앉을 경우 누울 때보다 훨씬 체중이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매트리스가 불균형하게 뒤틀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켓 스프링의 경우에 그게 더 하고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배송해서 직접 가져오는 형태는 이렇게 엣지 부분에 강선이라고 좀 단단한 스프링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트리스 접으려고 해도 접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리스가 굉장히 짱짱하게 잘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가성비 매트리스의 경우 대부분 이렇게 접혀서 오는 형태입니다. 옆에 테두리 들어가는 그 엣지 서포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엣지 서포터가 없는 제품들은 어쩔 수 없이 내구리 약하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는 제품 같은 경우엔 엣지 서포터가 없는 대신 가운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짱짱한 스프링, 이 엣지 부분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어도 충분히 잘 무게를 분산시키고 지지해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포켓 스프링의 체압을 골고루 분산한다는 장점 플러스 내구성까지 높였고요, 메모리폼을 여러 겹으로 착착착착착 깔아놔서 푹신함을 훨씬 더 더해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30만원 미만에서 구매할 거다? 그럼 30만원에 가장 가까운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된다면 이 제품을 혼자 쓸지 둘이 쓸지, 여기서 내가 먹고 자고 놀지, 여기서 내가 잠만 잘지, 그 외에 다른 많은 활동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미 스프링 매트리스 쓰고 계신 분들은요, 사실 새로운 매트리스 할 필요 없이 그냥 토퍼만 추가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토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비싼 것까지 많이 써봤는데요, 제가 저렴한 3만원대 제품부터 비싼 수십만원대 제품도 써봤는데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다 편해요. 토퍼는 다른 것보다 통기성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게 몸에 직접 닿고 매트리스가 지지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토퍼 자체는 굉장히 잘 눌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딱 몸에 붙으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 오늘 집 같은데 후기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더위, 땀 이런 거 검색하셔서 통기가 잘 된다는 제품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침대 같은 경우 오늘 좀 추천드릴 만한 좋은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무실 휴식 공간에 쓰고 있는 침대인데 진짜 강추입니다. 베르데 LED 침대인데 가격은 20만원 후반대고요, 예쁘기가 진짜 예뻐요. 이게 약간 그 디자인 호텔 같은 데서 쓰는 느낌? 이 옆에 같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협탁인데요, 요거 같이 켜놓으면 진짜 예쁩니다. 보세요, 보이세요 이거? 자, 이렇게 LED 등 켤 수 있고, 지금 요것도 켤 수 있습니다. 요거. 자, 이렇게 LED 켰고 앰비언트 등 켤 수 있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포인트 등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비춰가지고 너무 좋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충전 단자까지 따로 있습니다. 220V 있고 여기 USB 단자 있고, 그래서 이런 걸로 뭐 무선 충전기 이렇게 연결해서 써도 될 것 같고요. 침대는 원목 오크무늬 패턴이라서 고급지고요, 이렇게 헤드 위쪽 선반에 LED 조명이 들어와서 자기 전에 천장 등 안 켜고 얘만 켜놔도 진짜 은은하게 방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탁을 추가로 깔맞춤해서 배치할 수 있는데요, 오크, 베이지, 그레이 총 3종이니까 원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겠죠. 이게 무엇보다 원룸의 강추드린데요, 강추드린 이유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침대 아래 선반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강추. 제가 지금 사는 집도 아파트긴 한데 이 공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맨날 불편하거든요. 침대 아래쪽에 텅텅 공간이 비었는데 거기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쉽게 이렇게 밀고 닫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데다가 옷이나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넣기 좋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거 들어보면 저기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안 쓰는 이불 같은 거 빨아서 압축 팩 넣어서 이렇게 넣어놓고 계절 바뀌면 또 다시 꺼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같이 좀 잠버릇이 고약하신 분들은 이리저리 막 바꾸나 하는데요, 이 침대 헤드 굉장히 폭신폭신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딪혀도 아프지 않아요. 침대 구매하실 분들은 강추 드립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